새로운 길, 새로운 공간, 서로가 서로의 손을 맞잡고 걸어갈 행복한 변화. 경기도 공간에서 경기도민의 공간으로.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시에 살고 있는 23살 최현진입니다. 경기도 김포시에서 8년째 거주하고 있는 심윤보입니다. 경기도민과 함께 소통하는 장소의 이름을 제가 직접 고민해보고 지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의미 있고 뜻깊은 공간 이름을 갖게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공모하게 되었습니다. 도담소의 의미는 도민을 담은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도민을 담았다는 의미는 따뜻하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서 도담소라고 지었습니다. 순우리말로 도담하다는 의미가 야무지고 탐스럽다라는 말인데 경기도 공간이 소통이나 이런 전반적인 업무를 좀 야무지게 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짓게 되었습니다. 경기도를 찾아주시는 외국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이 경기도의 다양한 명소나 관광지 등을 이 도담소에서 간접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활용되기도 바라고 있습니다. 경기도를 삶의 터전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공간에서 얘기되고 있는 그런 정책들이나 여러 가지 토론하는 그 상황들을 일상생활에서 직접 느낄 수 있을 만큼 그런 중요한 과제들을 해낼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이름, 도담소, 도민을 담은 소통 공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